이때지장부살이 부처님의 위엄과 신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무릎을 땅에 꿇고 두손 모아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의 보시공덕을 제가 살펴보니 그 공덕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생 동안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생 동안 복을 받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백생 천생을 두고 크나큰 복덕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일이 어찌하여 그런 것입니까?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이 의문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제 토리천 궁전에 모인 대중에게 이 세상에서 포시한 공덕에 많고 적음을 말하여 주려고 하니,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저는 이 일에 참으로 궁금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재상 및 벼슬 낳지 그리고 재물이 많은 부자로서 집안이 좋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들에게 아낌없이 필요한 물품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자비로운 마음과 부드러운 미소로 손수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 온갖 것을 베풀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들이 베푸는 삶으로써 얻는 이익은 100개의 겐지스 강물에 알 수만큼이나 되는 부처님께 보시하는 공덕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아프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인연의 업보로 받게 되는 이익과 복덕이 있으니 이들에게 백천생 동안 금은보화와 질보가 항상 다 갖추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먹고 사는 일에 무엇을 더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장보살이여,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재상 및 벼슬 낳지 그리고 재물이 많은 부자로서 집안이 좋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절과탑 그리고 부처님이나 보살과 성문 벽지불의 성스러운 성상을 마주할 때 항상 몸소 공양물을 마련하여 공양을 올려야 한다. 이 공덕으로 이들은 세겁의 세월 동안 재석천이 되어 아름답고 편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공덕으로 받는 복덕과 이익을 다시 법계로 외양하면 이들은 마땅히 열겁의 세월을
변함없이 언제나 대범천왕이 될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다가오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세상의 벼슬 낳지, 그리고 재물이 많은 부자로서 집안이 좋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래된 절이나 타 혹은 경전이나 불상이 손상되고 타락한 것을 보게 되며 이를 보수하려는 마음을 내고 손수 일을 해결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이를 보수할 인연을 맺어주어야 한다. 이 공덕으로 이들은 백천생을 언제나 전륜성왕이 되고 이 일에 동참한 다른 사람들은 백천생을 크고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때 다시 그 공덕을 부처님 앞에 외양하면 이들은 모두 성불할 것이니 그 공덕의 업보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끝이 없기 때문이다. 지장보살이여, 다가오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재상 및 벼슬 낳지, 그리고 재물이 많은 부자로서 집안이 좋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 누구라도 늙고 병든 사람이나 임산부를 보게 될 때 잠깐이라도 차비로운 마음으로 의술이나 약과 음식 등을 베풀거나 잠자리를 마련해 주어 그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 공덕으로 받게 되는 복덕과 이익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니 백겁의 세월 동안 언제나 깨끗한 복으로 행복하게 머무는 하늘 정거천의 주인이 될 것이며 이 백겁의 세월 동안 항상 욕개여서 하늘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성불하여 사막도에 영영 떨어지지 않게 되니 백천생이 지나도록 사막도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다가오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재상 및 벼슬 낳지, 그리고 재물이 많은 부자로서 집안이 좋고 여유가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은 삶을 살면 그 공덕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덕을 얻게 되고 다시 이 복덕을 외양하면 그 복덕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부처님이 될 것인데 하물며 채석천이나 범천왕 전륜성왕의 복덕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장보살이여, 그 누구라도 모든 중생에게 이와 같이 베푸는 삶을 많이 권해야 한다. 지장보살이여, 다가오는 세상에 남녀 누구라도 부처님의 법으로 머리카락이나 모래알 또는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마음에 뿌리를 심어놓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받는 복덕과 이익은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다. 지장보살이
하여 다가오는 세상에 남녀 누구라도 부처님이나 보살 벽지불에 성스러운 성상과 전륜성왕의 영상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이들은 귀한 가문과 좋은 하늘에 태어나 항상 아름답고 편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만약 이 복덕을 다시 법계로 회향하면 이 사람이 받는 복덕과 이익은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다. 지장보살이여, 다가오는 세상에 남녀 누구라도 대승경전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구절 계속 하나라도 듣게 될 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찬탄하고 공경하며 공양을 올리면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큰 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이 복덕을 다시 법계로 회향하며 그 복덕은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다. 지장보살이여, 다가오는 세상에 남녀 누구라도 절이나 탑과 대승경전을 만나게 될 때 새로 조성된 성물에는 예배 찬탄하고 공양을 올리며 두 손 모아 합장 공경해야 한다. 만약 초성한 성물들이 오래되어 손상되었거나 퇴락한 것을 보게 될 때는 서둘러 이것들을 보수해야 한다. 혼자서 마음을 내거나 혹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여 함께 마음을 낸다면 이들은 삼십생을 크고 작은 나라의 왕이 되고 부처님과 제자들의 단원이 되어 보시를 한 사람들은 항상 전륜성왕이 되고 부처님의 좋은 법으로 이 세상 중생들을 제도하며 가르침을 줄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다가오는 세상에 남녀 누구라도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성근을 심고 보시하며 공양을 올려야 한다. 절이나 탑을 보수하고 경전을 잘 만들어 부처님의 법을 전해야 한다. 더러간 올 먼지 하나, 모래 하나를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지은 착한 일은 오로지 법계로 회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공덕으로 이 사람은 백천생을 아름답고 편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만일 이 공덕을 집안 권속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향한다고 해도 이 업보로 삼생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온갖 좋은 가보를 받게 될 것이다. 치장보살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자기 것을 남에게 베풀고 공양을 올리는 공덕은 이와 같은 것이니라. 이때 드넓은 대지를 맡아 다스리는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예로부터 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큰 보살들을 우러러 존경하며 최고의 예를 올려왔습니다. 이 보살들은 모두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 모든 중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은 이 어떤 보살보다도 서원이 더 크고 넓고 깊습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이 세상과 큰 인연이 있습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미륵보살 같은 분들 또한 백천의 영성으로 나타나 육도에서 중생을 제도하지만 그 원력을 이루어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은 육도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려는 서원을 세운 세월이 천백억 겐지스 강물에 알 수만큼의 겁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니 지금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 어떤 중생이라도 남쪽의 빛이 잘 드는 깨끗한 땅에 좋은 방을 만들어 그 안에 지장보살의 성상을 그리거나 흙 또는 금과 은 구리나 쇠로 지장보살의 성스러운 성상을 초성해서 모셔놓아야 합니다. 거기에 양을 사르고 공양을 올리며 예배 찬탄한다면 그 사람의 집안에는 열 가지 좋은 이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열 가지 이익이 무엇 시겠습니까? 첫째, 토지가 기름져서 수확이 풍성해집니다. 둘째, 집안이 오래도록 편안해집니다. 셋째, 돌아가신 조상이나 부모, 형제, 자매가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넷째, 살아있는 가족들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다섯째,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여섯째, 물이나 불로 받게 될 재앙이 없게 됩니다. 일곱째, 헛되게 재물이나 마음 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나쁜 꿈을 꾸는 일이 없어집니다. 아홉째, 바깥 출입을 할 때 하늘의 신장이 보호해 줍니다. 열째, 성스러운 인연을 많이 만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 누구나 그들이 사는 곳에 좋은 방을 마련하고 공양을 올릴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드넓은 대지를 맡아 다스리는 결례지신이 거듭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다가오는 세상에서 남녀 누구라도 그들이 사는 곳의 지장경과 지장보살의 성스러운 성상이 있다면 경전을 읽고 지장보살에게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본디 있는 신통력으로 밤낮 없이 항상 이 사람 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나아가 물이나 불로 받게 될 재앙이나 도둑맞는 일과 같은 크고 작은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드넓은 대지를 맡아 다스리는 결례지신에게 말씀하셨다. 드넓은 대지를 맡아 다스리는 결례지신이여,
그대의 신통력에 다른 신은 미칠 수가 없도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토지가 그대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풀나무 모래돌 벼삼 대나무 갈대 곡식 쌀과 보물 및 땅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그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또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여 드러내는 그대의 공덕과 신통력은 다른 대지의 신들이 가진 것보다 백천배나 더 크다. 다가오는 세상에서 남녀 누구라도 지장보살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 경전을 읽어야 한다. 오로지 지장경에 의지하여 이 길로만 수행하여야 한다. 그대는 본디 있는 신통력으로 이 사람들을 감싸고 보호하여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게 해야 하는데 하물며 재앙을 받게 할 일이 있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 그 사람들을 감싸고 보호할 일이 아니다. 채석천과 범천한 권속들과 모든 하늘의 권속 또 그들을 감싸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들을 감싸고 보호해야 하는가? 그들이 모두 지장보살의 성스러운 성상을 우러러 예배하고 지장경을 한결같이 독송하고 있으므로 나중에는 저절로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장은 그들을 감싸고 보호해야 하느니라. 이때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백천만어 광명이 흘러나왔다. 이른바 눈썹 사이 흰 더럭에서 나오는 빛 백호상광, 눈썹 사이 흰 더럭에서 나오는 큰 빛 대백호상광, 상서로운 더럭 모양 향에서 나오는 빛 서호상광, 상서로운 터럭 모양에서 나오는 큰 빛 대서호상광, 옥빛 터럭 모양에서 나오는 빛 옥호상광, 옥빛 터럭 모양에서 나오는 큰 빛 대옥호상광, 자색 터럭 모양에서 나오는 빛 자호상광, 큰 자색 더럭 모양에서 나온 큰 빛 대자오상광, 푸른 더럭 모양에서 나오는 빛 청호상광, 푸른 더럭 모양에서 나오는 큰 빛 대청호상광, 푸른 옥돌 더럭 모양에서 나오는 빛 벽호상광, 푸른 옥돌 더럭 모양에서 나오는 큰 빛 대벽호상광, 붉은 터럭 모양에서 나오는 비홍호상광, 붉은 터럭 모양에서 나오는 금비 대홍호상광, 녹색 터럭 모양에서 나오는 비 녹호상광, 녹색 터럭 모양에서 나오는 금비 대녹호상광, 금색 터럭 모양에서 나오는 비 금호상광,
검은색 트럭 모양에서 나오는 큰 빛 대금호상과 상서로운 조짐의 구름 트럭 모양에서 나오는 빛 경운호상과 상서로운 조짐의 구름 트럭 모양에서 나오는 큰 빛 대경운호상과 정계의 바퀴 트럭 모양에서 나오는 빛 천륜호광 전계의 바퀴 트럭 모양에서 나오는 큰 빛 대천륜호광 보배 바퀴 트럭 모양에서 나오는 빛 포륜호광 보배 바퀴 트럭 모양에서 나오는 큰 빛 대보륜호광 태양처럼 생긴 트럭에서 나오는 빛 일륜호광 태양처럼 생긴 트럭에서 나오는 큰 빛 대일륜호광 달빛처럼 생긴 트럭에서 나오는 빛 월륜호광 달빛처럼 생긴 트럭에서 나오는 큰 빛 대월륜호광 보사스러운 궁전처럼 생긴 트럭에서 나오는 빛 궁전호광 보사스러운 궁전처럼 생긴 트럭에서 나오는 큰 빛 대궁전호광 바다 구름처럼 생긴 트럭에서 나오는 빛 해운호광 바다 구름처럼 생긴 트럭에서 나오는 큰 빛 대해운호광 등이었다. 정수리에서 이와 같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빛줄기를 내놓으시고 미묘한 음성으로 모든 대중을 향하여 전룡팔보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중생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 도리천궁전에서 칭송하고 찬탄하리니 치장보살이 이 세상과 하늘에 이익되는 일 불가사의한 일, 성스러운 인연을 추월하는 일, 십지를 깨달아 얻는 일, 나아가 높고도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어보아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 가운데 있던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무릎을 땅에 꿇고 두 손 모아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치장보살은 체를 짓고 고통받는 중생을 안타깝게 여기고 크나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천만어 세계에서 천만억 몸을 놔두어 모든 공덕과 불가사의한 위엄과 신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세존을 비롯하여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께서 하나같이 지장보살을 찬탄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공덕을 이야기한다 해도 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앞서는 세존께서 태중들을 향하여 지장보살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칭찬하여 드러내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파라오건대 세존께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 불가사의한 일을 밝게 드러내시어 천룡팔부가 우러러 예배하여
복덕을 짓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다. 그러므로 전령팔부와 육도에서 죄를 짓고 고통받는 중생이 그대의 이름을 듣고 형상을 보며 그대를 그리워하거나 찬탄한다며 이 모든 중생은 반드시 더할 나위 없는 부처님의 삶에서 물러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인연으로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귀하고 부유해지거나 복이 넘치 지는 하늘에 태어나 미묘하고 오묘한 즐거움을 고루고루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다 인과가 무르익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대는 지금 크나큰 자비심으로 육도 중생과 전령팔부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그러기에 내가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는 듣고자 한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하여 이 내용을 설명하리라. 내 세존이시여 기쁜 마음으로 듣고자 하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 모든 하늘나라 사람도 복덕이다 하면 다섯 가지로 세태한 하는 모습이 나타나 사막도로 떨어질 날이 있다. 그런 현상이 이들에게 나타날 때 이들은 지장보살의 성스러운 성상을 보고 명호를 부르며 우러러 예배를 올려야 한다. 한 번만 이렇게 예배를 올려도 하늘의 복덕이 늘 큰 즐거움을 받아 사막도에 떨어지는 업보를 영영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보살의 성상을 보거나 이름을 듣고 온갖 향과 꽃, 의복이나 음식, 포배영락으로 보시하고 공양을 올린다면 그 공덕이 어떠하겠느냐. 그 복덕과 이익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끝이 없을 것이다. 관세음보살이여, 지금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상에서 육도 중생의 목숨이 다하여 생명이 끊어질 때 지장보살의 이름이 귀에 한 번만이라도 스치는 중생들이 있다면 이들은 사막도에 고통을 영영 겪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임종을 맞이할 때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임종할 사람의 집과 재물이나 보배 의복으로 지장보살의 영상을 성화로 그리거나 성스러운 성상을 조성했을 때 그 공덕에 대하여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혹은 운명하기 전에 병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는 가운데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병자를 위하여 지장보살의 성화를 그리거나 성스러운 성상을 조성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니, 그러면 체업으로 말미암아
아니하마 중병을 앓는 병자일지라도 이 공덕으로 차차 병이 낫고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만약 죽은 뒤에 그 업보로 말미암아 사막도에 떨어질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공덕으로 임종한 뒤 명문대가 집안이나 하늘 세상에 태어나 아름답고 편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며 모든 죄와 번뇌는다 없어질 것이다. 관세음보살이여, 다가오는 세상에서 젖먹이 때나 아주 어릴 때 부모와 형제자매를 잃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들은 너희들어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더라도 그들의 권속이 어떤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 이 사람들은 지장보살의 성화를 그리거나 성스러운 성상을 만들어 초성해야 한다. 혹은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번 울어러 예배하고 공양을 올리며 하루 내지 7일간 그 마음 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그 공덕으로 그 사람의 권속들이 나쁜 업으로 말미암아 사막도에 떨어져 오랜 세월 있었다 하더라도 차차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 아름답고 편안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그들 복덕의 힘으로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 아름답고 편안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 공덕에 힘입어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다시 거듭 37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성스러운 성상을 우러러 예배하며 그 명호를 매일 만 번씩 염불하여야 한다. 그러면 보살이 끝을 알 수 없는 몸을 놔두어 그 사람의 권속이 태어난 세계를 빠짐없이 일러줄 것이다. 혹은 꿈에서 지장보살의 신통력으로 몸소이 사람들이 모든 세계에 있는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또 보살의 명호를 매일 빼놓지 않고 천번 염불하기를 천일 동안에 나가야 한다. 그러면 지장보살은 도지신을 시켜서 목숨이 다하여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도록 할 것이다. 현세에는 의식이 풍족하고 어떤 병고라도 없애주며 아울러 갑자기 닥치는 불행도 그 집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그 자신의 몸이야도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지장보살
절에 마정수기를 받게 될 것이다. 관세음 보살이여, 만약 다가오는 세상에서 크나큰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체도하려는 사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은 지장보살의 성스러운 성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야 한다. 향과 꽃과 의복 그리고 보배 음식으로 지장보살께 공양을 올리고 우러러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원을 빨리 성취하여 결코 아무런 장애도 없을 것이다. 관세음 보살이여, 만약 다가오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 백천만억 소원과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면 지장보살의 성스러운 성상에 귀의하고 우러러 예배 공양을 올리고 찬탄하여야만 한다. 그러면 원하고 구하는 바를 모두 다 성취할 것이다. 또 지장보살이 크나큰 자비심으로 영원히 감싸고 보호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게 될 것이다. 관세음 보살이여, 다가오는 세상에서 대승경전을 소중하고 불가사의하게 여겨 열심히 읽고 외우면서 선지식에 가르침을 받고 노력하더라도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 잊어버리고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까닭은 전생의 업장을 아직 다 없애지 못하였으므로 태승경전을 읽고 외울 수 있는 바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성스러운 성상을 뵙고서는 공경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아뢰어야 한다. 아울러 양과 꽃과 의복 그리고 음식 귀중한 물품들을 지장보살께 공양 올려야 한다. 깨끗한 물 한 잔을 하루낮 하룻밤 동안 지장보살 앞에 바쳤다가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정성껏 그 물을 마셔야 한다. 고개를 남쪽으로 향하여 입에 대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마셔야 한다. 그 물을 마시고 나서는 7일 또는 21일을 오신 채와 술이나 코기를 멀리하고 삿된 음행 헛된 거짓말 살생을 삼가야 한다. 그러면 꿈속에서 이 사람들은 지장보살이 끝이 없는 몸을 놔두어 그들에게 마정수기를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꿈을 깨면 곧 총명해져서 경전의 내용이 귀에 한번 스치기만 하여도 영원히 기억하여 다시는 한 구절 계속 하나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관세음 보살이여, 다가오는 세상에서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한 사람,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
질병이 많은 사람 집안에 흉한 일이 많고 불안하여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흩어지는 사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 괴로운 사람 잠잘 때 꿈속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하기도 하는 많은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치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성스러운 성상을 보며 지극한 마음으로 치장보살을 만 번씩 염불하여야 한다. 그러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온갖 일이 신학으로 소멸하여 안락해지고 의식은 풍족해지며 잠자리에서는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관세음보살이여, 다가오는 세상에서 어떤 문제도 따지지 않고 급한 일이나 생사가 달린 일로 산중이나 바다 또는 험한 길을 지나야 할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때에는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번 염불해야 한다. 그리하면 지나갈 곳에 도지시는 오가며 안고 눕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며 언제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니 아울러 호랑이나 늑대와 사자 같은 무서운 짐승을 만나더라도 그들이 어떤 애악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치장보살은 이 세상과 커다란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이 치장보살의 성스러운 성상을 보거나 명호를 들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일들을 말하자면 백천겁을 설하여도 다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러니 관세음보살이여, 그대는 그대의 신통력으로 이 경을 널리 유포하여 사바세계 중생들이 백천만겁 언제나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때 세종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치장보살 위엄신통 내가 살피니 영원토록 설명해도 다 할 수 없어 한순간을 보고 듣고 예배하여도 하늘 인간 얻는 이에 끝이 없어라. 남자 여자 하늘 용들 모든 귀신이 그 인과로 사막도에 들어갈진대 치장보살 치장보살 명호 부르면 명이 늘고 온갖 죄업 없어지리라. 어릴 적에 은혜로운 부모 잃고서 어느 세상 태어난 줄 알지 못하며 형제자매 모든 친척 다 흩어지고 나이 들어 그들 소식 알지 못할 때 치장보살 성상이나 탱화조성에 잠시라도 쉬지 않고 예배 올리며 삼칠일을 금영호로 염불하여라. 그리하면 치장보살 몸을 놔두어 형제자매 있는 곳을 일러주시고
주시고 사막도의 큰 고통도 벗겨주리니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면 지장보살 마정숙이 받게 되리라. 높고 높은 깨달음을 구하는 이나 삼계고통 벗어나길 바라는 사람, 중생제도 근자비심 품은 사람은 지장보살 먼저 뵙고 예배 올리면 온갖 소원 그 자리서 성취가 되고 영원토록 모든 업장 끊어지리라. 어떤 사람 발심하여 경전을 읽고 모든 중생제도 하려 마음을 먹어 불가사의 큰 원력을 세웠더라도 읽은 경전 모든 내용 잊어버림은 이 사람의 전생업장도 텁기 때문 성스러운 대승 경전 기억 못할 때 좋은 양과 꽃과 의보 공양 올리고 옷과 구슬 귀한 보배 공양 올려라. 지장보살 앞에다가 바친 감로수 한낮한밤 지낸 뒤에 받아 마시며 오신체와 술과 고기 멀리하면서 삼칠일을 다른 생명 죽이지 않고 지장보살 지장보살 염불을 하면 꿈속에서 지장보살 칭견하리라. 깨어나면 듣는 귀가 밝아지면서 경전 구절 귀한 쪽에 스쳐만 가도 천만생을 태어나도 잊지 않으리. 이와 같은 지장보살 불가사의로 이 사람은 참지혜를 얻게 되는 것. 가난하고 평이 많은 불쌍한 중생 재앙으로 권속들이 서로 헤어져 잠을 자는 꿈속에도 늘 불안하고 하는 일이 어긋나서 성취 못할 때 지극정성 보살님께 예배 올리면 나쁜 일이 남김없이 모두 사라져 꿈속에도 편안하고 풍요로우며 불법 수호 신장들이 지켜주리라. 깊은 숲속 거친 바다 건너갈 적에 독을 뿜는 짐승이나 못된 사람들 악신들과 몹쓸 귀신 굳은 바람에 가증 고난 온갖 고통 도사리지만 지장보살 성상 앞에 공양 올리고 지극정성 마음 바쳐 예배 올리며 험한 산길 무진 바다 지나더라도 괴로운 일 다 사라져 번뇌 없으리. 끝이 없는 지장보살 불가사이는 백천만건 말을 해도 못다하리니 관세음보살이여 내 말을 듣고 이 공덕을 온 누리에 널리 알려라. 지장보살 금영호를 듣고 나서는 지장보살 성상 앞에 예배드리고 향과 꽃과 의복 음식 공양 올리니 백천생의 즐거움을 한껏 누리리. 이 공덕을 온 법계로 회향한다면 마침내는 성불라고 해탈날이니 그러므로 관음이여 마땅히 알고
온누리의 지장보살 공덕 알려라. 이때 세존께서 황금빛 팔을 들어 지장보살의 머리 위에 얹고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신통력과 자비심, 지혜와 변제는 불가사의하다. 이 일에 대하여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천만겁을 찬탄하여도 다 찬탄할 수 없을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도리천궁전에 있는 백천만억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과 전룡팔부 대중들이 모인 이 큰 법회에서 다시 한번 삼계와택에서 벗어나지 못한 하늘과 인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도록 그대에게 당부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이 하루나 하룻밤조차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하물며 다시 다섯 무간지옥과 아비지옥으로 떨어져 천만억 겁토록 빠져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이 세상 중생의 성품은 정해진 게 없지만 나쁜 버릇에 물든 사람들이 많고 좋은 마음을 냈다가는 곧 물러서며 나쁜 인연을 만나면 점점 더 나쁜 버릇만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열에는 백천억 몸을 놔두어 그들이 가진 성품에 따라 제도하고 해탈시킨다. 지장보살이여, 내 이제 다시 한번 진중하게 당부하노니 그대는 하늘과 사바세계 중생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다가오는 세상에서 부처님 법으로 털어가 놓을 티끌 하나, 모래 하나를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성근을 심은 사람이 있다면 그대는 도력으로 이 사람을 감싸고 보호하여 신압으로 무상도를 닦으면서 거기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장보살이여,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늘이나 사바세계 중생이 그들의 업보로 사막도에 떨어져 지옥문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때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염불한다거나 대승경전에 있는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염불할 수 있는 중생들이 있다. 그러면 그대는 신통력으로 방편 을 써서 이들을 구제하여야 한다.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끝이 없이 몸을 놔두어 지옥을 부수고 천상으로 보내 아름답고 편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야 한다. 이때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지장보살 그대에게 당부하노니 현재 미래 하늘 인간 온갖 중생을 신통의 힘 방편으로 체도하여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이때 지장 보살이 한쪽 무릎
무릎을 땅에 꿇고 두 손 모아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너무 걱정하지 마옵소서. 다가오는 세상에서 부처님 법을 믿으며 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저 또한 온갖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생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갖 좋은 일을 듣고 실천하면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저절로 무상도에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법회에 있던 허공장보 사리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의 위엄과 신통이 불가사의하다고 여래께서 찬탄하는 것을 도리천궁전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 다가오는 세상에서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과 모든 전룡이 지장 경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성스러운 성상을 우러러 예배한다면 어떤 종류의 복덕과 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바라옵건대 세종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 없소서. 부처님께서 허공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잘 듣도록 하여라. 내 그대를 위하여 자세히 설명하리라. 만약 다가오는 세상에서 지장보살의 성스러운 성상을 보고 지장경을 듣고 독송하며 향과 꽃과 음식이나 의복 칭기한 보배로 공양을 올리면서 찬탄하고 우러러 예배를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스물여덟 가지 이익을 얻게 된다. 첫째, 하늘의 신이나 신통력 있는 전룡이 보호해 준다. 둘째, 좋은 일이 날로 늘어난다. 셋째, 성불할 수 있는 거룩한 인연이 쌓인다. 넷째,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다섯째, 의복과 음식이 풍족해진다. 여섯째, 질병이나 돌림병이 찾아오지 않는다. 일곱째, 풀이나 물의 재앙에서 벗어난다. 여덟째, 도둑질 당하는 내군이 없어진다. 아홉째, 사람들이 보면 흠모하고 존경한다. 열째,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들이 돕고 지켜준다. 열한번째, 뒷날 여인의 몸을 바꾸어 남자 몸을 받는다. 열두번째, 왕이나 대신의 딸이 된다. 13번째, 얼굴이나 몸 생김새가 단정하다. 14번째, 복덕을 누리는 하늘에 태어난다. 15번째, 천하를 호령하는 제왕이 된다. 16번째, 전생의 일을 환하게 알 수 있다. 17번째, 구하는 것은 모두 갖게 된다. 18번째,
여덟 번째 부모와 형제 자매가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열아홉 번째 온갖 횡액이 사라진다. 스무 번째 사막도로 가는 길이 영원히 없어진다. 스물한 번째 가는 곳마다 막히는 일이 없이 다 통한다. 스물두 번째 잠을 잘 때 꿈이 편안하고 즐겁다. 스물세 번째 앞서간 조상들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난다. 스물네 번째 전생에 복을 받아 태어난다. 스물다섯 번째 모든 성인이 찬탄한다. 스물여섯 번째 모든 일에 지혜롭고 총명하다. 스물일곱 번째 자비롭게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넉넉하다. 스물여덟 번째 마침내 이 공덕으로 성불난다. 허공장보설이여, 만약 지금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하늘의 신들과 천룡이나 신장들이 지장보설의 명호를 듣고 성스러운 성상에 예배하거나 지장보살의 본디 원력을 듣고 수행하며 지장보살을 찬탄하고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들은 일곱 가지 이익을 얻게 된다. 첫째, 성스러운 경지로 빠르게 뛰어 올라간다. 둘째, 나쁜 업이 없어진다. 셋째, 모든 부처님이 지키고 보호해준다. 넷째,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다섯째, 본디 원력이 날로 늘어난다. 여섯째, 전생의 일을 환하게 한다. 일곱째, 마침내 이 공덕으로 성불한다. 이때 시방세계에서 오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큰 보살님 천룡 팔부가 지장보살이 가진 불가사의한 위엄과 신통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찍이 없던 일이라고 감탄하였다. 이때 도리천 궁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향과 선녀의 옷에 나달릴 보배구슬들이 비오듯 쏟아져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께 공양을 올리니 온 법회 대중이 다 함께 우러러 부처님께 예배하고 두 손 모아 합장하며 물러났다.